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부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TV조선에서 단독 뉴스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러니까 디올백 요 수사가 사실상 거의 종결이 다 됐고요.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사실 아니냐, 야권에서 최재형이가 또 이렇게 주장하는 대로 그거 무슨 뭐 아니 김 여사가 그거 받을 선물이 없어서 그런 걸 선물로 정말 가지려고 받았겠어요. 예. 김 여사가 배려심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려줄 적에도 너무 미안하게 당황하지 않게 좀 잘 좀 더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 상당한데 이걸 그 사이를 가지고 지금 야권에서 이거 뇌물처럼 크리스찰 디올백을 받아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예,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말이죠. 그 내용 사실관계 사진까지 아주 잘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시간에 이제 핵심은 역시 이재명이는요. 야, 이 범죄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네요. 역시 단군일의 최대의 범인 행각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동안에도 이제 의혹이 수시로 제공돼 온 바 있지만은 우리 이제 메인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지가 않았어요. 예,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지금 예, 이 기본사회 하면서 뭐 지역사랑 무슨 뭐 예, 화폐 만들어서 준다. 지금 25만원짜리 준다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그것도 13조면은 뭐 10%만 하더라도 1300억 정도의 예, 수수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좀 따먹을까? 이재명의 눈에 머리에는 어떻게 하면 뭘 좀 따먹을까?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지금 언론 보도 매체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경기도 지역 사랑 화폐 요거를 그 관리한 회사가 있어요. 예, 이 관리한 회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경기도 화폐 이게 코나아이라고 하는 경기 지역의 이 화폐 운영 대행사인데 이 코나아이에 대한 이 수사가 지금 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수사가 이제 크게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 수사는 주로 이제 낙전 수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는 이 코나에 지금 이제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찰 수사는 그동안에 불송치 결정을 한 건데 지금 검찰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안 수사를 해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께 보도해드리는 것은 이제 횡령 혐의가 되겠습니다. 요 횡령 혐의 그러니까 경영진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아직 발표는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의 측근들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뭐 거기 이제 사람 하나를 심은 거죠. 그래야 또 거기 나서 나오는 수익도 빼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남시장 할 때 일인데 그 성남시장 할 때 모시고 있었던 직원들 두세 명이 거기에 임원으로 코나이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캐면 말이죠. 또 어마어마한 비리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요. 지금 이게 그동안에 2022년도의 경우에는요. 요게 뭐, 아, 정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이 돈, 그러니까 이제 이 수익금, 뭐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돈 액수. 이게, 야, 경기도에서만 나오는 돈의 관리 액수가 4조가 넘어요. 4조 6천억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요 돈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횡령 혐의로 나오는 것은 2019년도에서 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221억 원을 이 부당으로 운영했는데 여기에서 운영해서 나온 수익이 무려 26억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수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예. 코나이에서 코나이를 통한 지역 화폐 발행액이 2019년도의 경우는 3,497억이었는데 2022년도의 경우에는 4조 6,700억 원의 이 발행액이 이렇게 와, 4조면은요. 10%만 먹어도 4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이게 저수지가 또 하나 지금 발견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감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참 얼빠진 일인데, 이거 해병대. 아, 이거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이거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해군에 있는 사병이, 야, 이 동료 사병하고 같이, 이거 돈 천만 원 받아먹고, 이 훈련 관련 내용을 전부 중국에 넘겼어요.
이게 중국에 넘어가면 같이 또 북한하고 또 공유할 거 아니겠어요? 요게 이제 하나 있고, 그리고 해군 사관학교의 교수도 또 요 이제 이 신형 무인 수상정 정보를 방산 업체에 유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 업체에 유출하면 이거 해군에서 이제 그 나 뭐죠? 이거 이제 무인 수상정 요거는 이제 입찰에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체는 이거 입찰 따먹는 거 아주 뭐 선수죠. 왜? 아니 거기에 재원 같은 게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가 이제 함정 만든다. 이렇게 하고 입찰에 응모하면 거저 먹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요 해군 또 해군과 해병대 관련 요런 그 뭐 비리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참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에 대한 일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매우 그것도 시급하다. 이런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과 관련된 수사 사실상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지금 그동안에 말이죠. 이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요거를 쓰다가 이 언론에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슈화가 되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나 그러면 안 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검찰에다가 제출한 건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동안에 이제 발표해 온 대로 그거는 하나도 안 썼다. 안 쓰고 보관해 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는 최재형이가 이걸 뇌물로 상납을 했는데 했지만 공작용으로 상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아유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게 그 무슨 백도 아니고 크리스찬 디올 물론 고급백이지만요. 정말 고급백은 크리스찬 디올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비싼 게 널려 있어요. 아니 김 여사가 그 돈 300만 원짜리 파우치백 눈 하나 깜짝할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받아서 그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용한 흔적이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보니까요, 검찰에서 사용한 방법이 이제 그 백을 사면 이제 그런데 비닐 같은 것도 덮여 있고 그러잖아요. 요걸 보니까 야, 그 기포수 저도 저 참 많은 걸 배우는데 여기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포 숫자 그다음에 이제 그 모양 기포의 모양 이걸 보니까 본래 최재형이가 샀을 때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린 거 공개한 거 이거하고 이번에 이제 김 여사가 보내준 그 명도백을 조사해봤더니 정말 쓴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뭐 일렬번호 이게 있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일렬번호는 아예 이 디올백 여기에다가는 일렬번호를 넣지 않는다 그렇게 디올백 회사 측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또 스티커를 딱 보니까 똑같은 스티커 그대로 있는 스티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 쓴 것이고, 하나도 안 썼다. 이 얘기는 쓸 필요성도 없고, 그러니까 선물로 생각을 안 하고, 처음서부터 김 여사가, 아, 이거는 내가 받을 게 아니야. 다만, 예양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준 거예요. 이 최정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희 이 인간은 북한 공작기관의 간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요거를 악질적으로 이용해 먹은 겁니다. 요런 인간은요, 빨리 수사해가지고, 이거 빨리 영창에 집어 넣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법공정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아니, 미국 시민권다라도 범죄행위가 어디서 일어났는데요. 범죄행위가 대한민국 땅 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법처리가 되면,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여러가지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맨 먼저 이거 대공형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저도 이제 그 관계자들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잖아요. 민경욱 길 대표. 자 그래서 요 대공 문제를 다뤄봤던 분들은 대부분 이건 간첩이 맞아 딱 심증적으로 굳히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그런 게 이제 디올백과 관련된 문제 또 그다음에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사법조치를 하되 이런 절차가 끝나면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공혐의점 차원에서 대공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정원에는 이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잖아요. 요거 문재인 정권에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이게 이적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 거기에 아니, 국정원은 수사는 안 하면 되잖아요. 정부는 지원하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반드시 대공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 이미 국법법 위반이므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적 있잖아요. 요거는 확실한 국법법 사범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팩트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아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니 미국 입장에서도 이 인간이 시민권 약
신문권자 갖고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니까 미국도 당연히 FBI 같은 데서 이 모니터를 하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대공 국가안보법 차원에서 다룰 때 그런 정보 자료도 좀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김 여사의 디올백과 관련된 이 자료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디올백 파는 이제 센터고 요거가 이제 이 모양을 보면 요거를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테이프가 붙어 있으니까 요거를 띄었더라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보여요. 딱 띄는데 이렇게 띄었다 붙이면은 기포가 생긴대요. 요 기포. 요런 기포 숫자하고 이 기포 모양. 요게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아. 그래서 기포 숫자하고 모양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가 있잖아요. 스티커도 보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쓴 거가 맞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크리스찬 디올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썼느냐 안 썼느냐가 문제인데 전혀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위는 이제 북한 공작기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넘겨주고 이게 이제 선물이다, 뇌물이다, 대통령 부인이 이럴 수 있느냐 요거를 쟁점화시켰지만은 그게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내용은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발표가 임박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이원서이가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아갖고 요거를 요렇게 대한민국을 난리를 만들어 놓는데 기름을 부었느냐. 이 이원서이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예. 아니 김종숙이하고 김혜경에 대해서 똑바로 빨리 수사해서 결과 좀 해. 그리고 전담 수사팀 좀 만들어 봐. 이런 얘기에 단 한마디라도 이원석이가 한 게 있냐는 이거예요. 이런 아무런 그야말로 우선 법상으로도 처벌할 규정도 없거니와 이렇게 내용상으로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최정의 말만 믿고 이 난리를 친 이원석이를 보면 아이고 참 인사가 반사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면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이 믿고 시켰는데 이렇게 배신 때리는 인간들이 주변에 예? 참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이고 자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 코나 아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데 이 기사도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우선요 여러분들 이제 이 지역 화폐를 만들잖아요 이게 기본 CC를 기본 그러니까 이게 그 보조금 코로나 때 이제 보조금을 주는 이 보조금을 갖다가 지역 화폐로 만들어서 써가지고 그 지역 화폐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25만 원의 무슨 뭐 재난지원금을 주자. 그러면 그거를 각 시도별로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지역 화폐를 뿌려갖고 그거를 지역 화폐를 주민들이 받으면 25만 원 값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거나 이럴 때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화폐를 이제 안을 갖다가 이제 이재명이가 만들어서 그 당시 코로나 때만 해도 요걸로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불리는 게 지역 화폐인데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아이가 지역 화폐 운영사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건 이게 맨 처음에는 2019년도에 이제 이게 결정이 됐어요. 사업자로. 경기도 사업자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선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역 화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연히 들여다봐야죠. 왜 그러느냐? 지역화폐로 이제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할 때 화천대유, 우이대 신도시, 그다음에 이제 그 호반건설이었나요? 여기 이렇게 딱딱 그다음 남북한테 주는 거 미리 다 정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코나이로 사전에 다 정해놓고 우리가 코나이가 지역화폐 운영사가 되면 우리가 이제 돈을 얼마 돌려줄게. 아 이런 얘기를 당연히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정치권, 검찰, 이런 쪽, 법 쪽에, 여기에서는요, 이재명 측에서 이 코로나 아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에 근무했던 두세 명이 그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코로나 아이가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에요. 코로나 아이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아, 이거 당연히 이것도 뇌물성이죠. 예.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 이제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나의, 수익금, 수익, 부당 수익, 요거를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부당 수익. 무슨 부당 수익이 되느냐?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에 연평균 2,261억 원을 운영했어요. 이게 운영했는데 충전금으로 요 충전금 중에서 26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이
부당수익이라는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감산에서 감산 결과 지금 경기도에서 28개 시군의 지역 화폐를 이용자들이 충전한 금액 요거를 갖다가 이제 빼 돌려가지고 부당으로 26억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당으로 수익을 올리게 됐느냐? 이게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 금액을 어디로 옮기냐? 선수금 계좌로 한 곳에 싹 옮겨놔요. 그래갖고 그 선수금 계좌를 가지고 선수금 계좌에서 이 돈을 갖다가 회사 계좌로 옮겨요. 코나의 회사 계좌로 옮겨서 회사차에 투자하는 겁니다. 부당화. 이게, 그러니까 회사차에 투자한 거예요. 이 충전금을.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으로 사용한 거죠. 이러니까 이제 경영진들에게 이 횡령 혐의가 있다. 이렇게 감선해서 보고 요거를 수사하라. 이렇게 이제 검찰에 자료를 넘겨준 겁니다. 이게 26억 원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런 경영진의 비리를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요거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코나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원지검에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이 자금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26억 원의 부당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기네 회사채 관리 구좌로 싹 옮겨갖고 거기서 회사채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이 돈 부당수익을 왜 옮기려고 그랬겠어요. 이재명 측에다가 또 이 담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돈을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충전금을 갖고 돈벌이 해갖고 이재명 측에 약속한 돈 액수를 채우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부당으로 자금을 운영하다가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저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어마어마한 저수지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수사 내용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더 큰 것이 지금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은 약간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지역 화폐 발행이 이 코나이를 통한 지역 화폐 발행액이 이 코나이하고 이제 사업 협약을 맺을 때 2019년도에게는 3,497억 원 밖에 안 됐어요. 처음이니까. 근데 2022년도에는 이제 요게 이제 늘어나가지고 무려 지역 화폐 발행액이 4조 6,723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와, 참 이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4조 6,723억 원을 발행을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수수료 10%만 잡아도 4천억이 되는 거예요. 4,600억, 5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천대유 대장동 여기에서 그 이제 횡령 배임 이게 4,895억인가 얼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큰 요 비리 의혹이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감사 결과 밝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러한 압박을 좀 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해군 참 큰일 났네요, 이거. 자, 이것도 조선일보, 조선일보 요즘 단독 보도 이거 아니면 참 이것도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래서 해군 사병이 말이죠. 요거는요, 지금 이 조선일보에서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는 건데, 요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갖다가 조선일보가 직접 이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강대식 의원실에서 요거를 입수해서 조선일보에 요거를 제보를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 두 개의 비리가 있어요. 하나는 해군 병사의 이 군 기밀의 유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사 교수의 군 기밀의 유출. 그런데 이 해군 병사의 군 기밀 유출은 중국인한테 넘겨주고 한미 훈련 관련 정보를 넘겨주고 천여만 원을 받아먹은 것이고, 그리고 해사 교수는 교수의 경우에는 신형 무인 수상정 정보를 빼서 이거를 우리 국내 방산업체에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방산업체는 거저먹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입찰이 딱 나오면. 왜? 아니, 군에서 필요한 그 무인 수상정이 과연 어떤 무인 수상정을 원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응찰을 하면은 뭐 당연히 따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사 교수의 경우는 이제 계급이 현역 대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이제 판결문 내용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해군 병사가 이 해군 병사가 이런 훈련 관련 정보를 빼돌린 것은요 2023년도 작년 11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연합 연습을 해야 되니까 미군이 발행한 군사 교범 요거를 일부 빼낸 겁니다. 빼내 가지고요 한국과 호주의 연합 훈련인 해돌이 왈라비 훈련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인도적 지원하고 재난구호훈련, 또 부대 현황, 이런 거를 갖다가 빼가지고 말이죠. 야, 이거를 군용 백팩에 은닉해서 빼돌렸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문건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해군 병사 B씨에게 보냈고, 그러던 B씨는 다시 이것을 위챗,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섯 차례 걸쳐서 이 내용을 중국인한테 유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A씨, B씨 둘 다 해군 병사예요. 요 사람들, 요 두 병사가 얼마를 받았냐? 세 차례 걸쳐서 도합 5만 5천 우얀. 약 1,050만 원을 받아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중국에 넘어갔으면 당연히 요거를 북한에도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북한 측, 중국 측에서는 우리 해군 훈련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네 감시 자산을 갖다가 적시에 배치해서 정보를 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요거, 이 법원의, 1심 법원의 이제 판단을 보면은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판결을. 우리 군이 미국 교훈을 번역해서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음이 알려진 점은 물론이고, 해군의 전략 전술 또 발전 방향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불순한 의도로 다량의 대한민국 군사 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는 집단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이 중국인이. 예,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이 중국인하고 연결이 됐느냐? 이 해군 병사가요, 입대 전에 중국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요 중국인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첩보를, 정보를 빼주게 된 것인데, 현재까지 이 중국인이 북한하고 연계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사 교수의 또, 기밀 유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군사관학교의 이제 현역 대령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신형 무인 수상령 관련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는요, 특정 방산업체에 무인 수상정 운영 개념 이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 개념은요, 이 방산업체가 설계 사업 공모할 때 일종의 답안지처럼 써 먹을 수 있는 중대한 자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말로 이 정보 유출이 이렇게 이 해군이 이렇게 널려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거 제대로 수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9월 중으로 90만 돌파할 수 있도록, 8월 중으로 이달 말, 예, 그리고 연말에는 100만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